안녕하세요, 캠나게 지도입니다. 오늘은 당진권 캠낙포인트 중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중인 장광을 갔다 왔습니다. 아직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많은 캠낙족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 현재는 어디서 어떻게 캠낙을 하고 있는지 한 군데씩 둘러보러 가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당진시 성문면에 위치한 장광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큰 방파제랑 작은 방파제 두 개가 있는데, 현재 큰 방파제는 공사 중이고 작은 방파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하나씩 펴놓고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큰 방파제니까 공사 중인 곳을 먼저 둘러보고 작은 방파제로 갈게요. 당진권이 가까워서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캠낙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장고항 바로 옆에 위치한 외목마을, 삼길포, 도비도 이쪽으로 유난히 많이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둘씩 야영, 취사가 금지되는 곳이 늘고 있죠. 올해도 삼길포도 금지, 도비도도 현재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요. 요 장고항 공사가 끝난다면 이쪽으로 많이들 몰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서 보면 일단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서해쪽이 물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캠낙을 하면서 바로 앞에 낚싯대를 던지긴 하지만 조가를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고항은 바다 깊숙한 곳까지 쭉 뻗어 있어서 평소에 도보권에서 꿈꿀 수 없었던 지점까지 캐스팅이 가능하고, 현재 보이는 것처럼 물이 빠져도 방파제 끝에서는 낚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파제 좌우 모두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크레인 장인이 공사를 했는지 평평한 게 기가 막히게 쌓아놨습니다. 또 중간중간 보면 넓은 공간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런 데서 널찍하게 쉬엄쉬엄 낚시를 하기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2021년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우리에게 선보일지 참 기대가 되는 장소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 중으로 방파제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주말이나 깜깜한 밤에 큰 방파제로 걸어 들어가서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공사 현장에서 다칠 위험도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완공되고 나면 안전한 방파제에서 다 같이 낚시를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건너편에 보이는 작은 방파제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큰 건물에는 수산물 시장이 있고 그 옆에는 작은 화장실도 하나 보입니다. 또 뒤쪽으로는 주전부리를 파는 상인들도 보이고 꼭 낚시가 아니더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처럼 보입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방파제 아래쪽에는 주차를 해놓고 그 위로 올라가서 낚싯대랑 텐트를 펼쳐놓은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장고항도 사람 많다 많다 듣긴 들었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니까 이제 실감이 나네요. 위로 올라가 보면 방파제에서 군데군데 원투 낚싯대를 던져놓은 사람과 석죽을 따라 내려가서 루어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방파제 시작부터 끝까지 군데군데 텐트들도 보이네요. 여기서는 원투 낚시랑 루어 낚시를 많이 하던데 루어 낚시에는 아무래도 우럭, 그 중에서도 애기 우럭이라고 불리는 애럭들이 많이 잡히고요. 가끔 킵사이즈를 낚아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투 낚시에는 도다리, 놀래미, 간재미 등이 올라오긴 하는데 막 아무나 던져놓는다고 자주 손맛을 볼 수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자리 잡고 낚시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 미끼는 갯지렁이랑 오징어, 새우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낚싯방 뿐만 아니라 큰 방파제 앞에 있는 이마트 편의점이나 장고항 초입의 조이 할인마트 등에서도 미끼를 판다고 하네요. 이 방파제에서 낚시 포인트는 고만고만한데 배가 드나드는 이쪽 자리만 피해서 캐스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가 자주 들락날락거려서 낚싯대 여러 대 숨을 시켰다는 후기도 많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캠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작은 방파제에서 텐트를 치기에는 공간이 많이 넓지 않고 오히려 텐트를 치면 사람들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협소하다고 느껴져서 딱히 캠낙하기 좋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파제 뒤쪽을 보면 여기도 공사가 한창인데 보이시나요? 작은 방파제 길이도 더 길게 확장 중이고 공사 계획에는 친수공간 조성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수변공원 같이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화장실 같은 것도 하나 더 생길 거고 주차장도 좀 더 넓어지면서 낚시와 더불어 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큰 방파제는 바다와 더 가까워지면서 낚시 여건이 개선되고 중간중간 광장과 편한 발판을 조성해서
캠낙족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작은 방파제 또한 수변공원 조성으로 캠낙을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모로 여건이 좋아질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새롭게 탈바꿈 중인 장고항, 좀 더 기다렸다가 다 함께 안전하고 깨끗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상길포나 외목마을처럼이 아닌 꼭 지켜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시장과 노족봉 영상 함께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손만 많이 볼 수 있도록 다시 처음부터 우럭신에게 기나이다. 부디 손만 많이 보고 쓰레기 잘 버리고 뒷정리까지 잘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배를 맛보세요. 어, 죽었다. 배만 못 보겠네. 배를 맛볼 수 있게 다시 해드릴게요. 됐다.